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태풍 찬조가 근접하며 지나간 제주에서는 닷새간 1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과 오전 집중 수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이면희 기자입니다. 막 가다보네. 식당과 렌터카 업체가 들어서 제주공항 인근 마을 일대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이야. 소방 펌프차가 연신 물을 뿜어내보지만 이미 성인 허리 높이만큼 물이 차올라 배수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3시간에 쏟아진 빗물이 집안까지 밀려들어와 온바닥이 흥건하고 밤에 섞인 가족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연신 물을 퍼냅니다. 새벽 한 4시쯤에요. 잠자고 온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물이 화장실 가다 보니까 집사람이 물들었다 해서 날려보니까 아주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비슷한 시각 제주시의 또 다른 저지대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주머니도 쌓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 소방관님한테 전화했죠. 마루로 넘어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데 잠을 못 자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태풍 찬토가 불고 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닷새 동안 한라산에 1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300에서 500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벽 한때 제주시에는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밤사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7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늘길과 백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20여 편이 결항했고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통제되면서 추석 연휴 직전 귀성객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안전지도를 통해서 이번 태풍이 어느 지역으로 위험한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륙면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해안가 주변에 이렇게 항구가 있고 연상호소를 비롯한 주택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또 항만시설도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CCTV 화면을 반드시 감속 운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연결했던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광안리 해수욕장인데요. 이렇게 해안가 주변으로 주택, 그리고 식당, 상점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 때 해일이 몰려오면 침수 피해가 큰 곳입니다.